라피드, 배가 고파지면 엄청 예민해지네요. 네, 전 배고픈 거못 참아요. 그때 케빈을 보는 라피드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. 여자들은 케빈 따라 산 어르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. 케빈은 걸음도 빠르고 체력도 더 좋잖아요. 얘들아, 내가 사과했잖아. 이만하면 한번 봐줄만도 한데. 케빈, 여자들은요, 애초에 화가 안 나게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요. 이제 그만 케빈을 용서해 주기로 하고요. 오늘 배운 표현 정리해 볼까요? 오늘은 짧게 줄여서 말하는 간접 인용 표현하고 을만하다 표현을 배워봤는데요.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.